누가 보면 나 여기 금전생인 거지. 아니 주주총회. 아니 선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와. 잠깐만. 1926년부터. 우리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이야. 경성 여자 상호학. 경성. 경성. 조선. 학교 수상이야 이거는. 개인의 게 아니라 이 학교가 받은. 감사. 와 금융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남다른 교육해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와 장관. 중소기업 교육부 서울특별시. 와 이 학교에 상이 이렇게 많이 와서. 근데 계단이 없다. 오, 신기하게. 계단이 없어 좋다. 왠지 알아? 아까 봤잖아. 다 축구부가잖아. 아, 계단 헛디딜 수 있잖아. 아 이게 꿀팁이다. 여유롭게 누나 이거야. 여유롭게 책을. 93증년 서예전. 서울 여상. 중년이구나. 개교 93중년 서예전. 이 서예전이 학생들이 해놓은 거예요? 아, 네. 동아리 별로요. 아니 이게 선생님이 그린 게 아니라 학생이 그린 거. 어 여기 다 학생. 이 느낌 볼래? 음영과 이 이걸 잘하네. 와. 이게 뭔데? 동아리 역사. 동아리. 미친이야. 끝도 뭐... 없어요. 근데 저 앞에까지 쭉 있어요 역사가. 야 근데 이게 학교에 이런 게 뭐니? 오늘 우리가 특별한 수업이 있다고 했어요. 얘들아 여기 상담받는 은행 아니니? 되게 들어가 보고 싶은데. 들어가면 되죠? 이거 뭐야? 은행이야?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근데 네. 수업이 학생들이 그 책상이랑 그 의자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진짜 완전 사무실 같아요. 네. 아니 봐봐 무슨 그래프를 보고 있어 지금. 하기 큰 거 아니에요? 아니 계속 보고 있었어. 지금 무슨 수업하고 있었어요 네. 선생님? 파트를 나눠서 학생들이 회계, 회계, 금융, 무역, 무역, 뭐라 그랬죠? 회계, 회계, 금융, 금융, 무역, 무역. 네. 너 입학하겠어 이러다가? 뭐라 그랬죠? 금융, 회계. 무역. 오케이. 오. 지금은 이제 수업이 증권회사나 은행에 갔을 때 창구 업무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잘 됐다. 해보자. 해보자.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그래 시뮬레이션. 근데 그 전에 학생들이 아, 퀴즈가 있나요? 네. 퀴즈를 맞춰야 되나요 저희가? 아 그럼요. 이게. 아 진짜. 첫 번째 문제.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돈 이외에도 그에 대한 이 이자 오 맞죠? 비슷했어. 어. 끝까지 끝까지 지불하는 것을 이자라고 하고 네. 빌린 돈에 대한 이자의 비율 이자율 정답 아 네 이자율 이자율 하자 했는데 금리 정답 두 번째 문제 네. 이자에 대한 이자? 네. 더블 찬스. 오, 더블 찬스. 그건 뭐죠? 그건 뭐죠? 근데 중요한 건 이자에 대한 이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 정답, 복리. 정답! 오! 단어가 큰 거 아니야? 몰빵, 네. 몰빵. 받은 거? 정답, 예금. 오! 정답 뜻밖의 이득. 정답 개이득. 고양이. 이런 용어 하나도 안 쓰나봐 서울 여성. 첫 번째 환율의 환급률. 환율 맞았어요. 환여금. 뭐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환 차이. 차이다. 아니 세훈이 이쪽이다 내가 보기에는 이게. 외환에 이제. 금융 경제과로 가야겠다.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정답 네 여기, 아 일단 와 잠깐만 여기까지 나도 하려고 했는데 주택을 분양까지 했는데 똑같은 거 내겠죠? 한번 둘이 해봐 하나 둘 셋 주택 분양 정답 동시 정답 저 지금 하나도 못 맞췄죠? 네 괜찮습니다 엄마 분발하세요 블루칩 정답. 와.
나 저거 알아. 투자를 받고 싶어. 나 저거 알아. 뭐냐면 어떤 작가 친구가 그게 돈을 다 모아야지만 네. 그 창을 맞아요, 맞아요. 책을 낼 수 있다고 해. 그거야. 그게 약간 아 그 이름이 있는데. 그럼? 그럼 그럼. 클라우드? 네. 뒤에 있어요. 돈을 이제 뭐. 클라우드 파티! 클라우드 파티! 정답! 이 정도면 충분히 이제 중학생으로. 아, 네. 맞아요. 선배님들 저희 중3이에요. 이제 통장 만들 수 있겠다. 저희 이제 배웠어. 아직 엄마가 명절에 받은 돈 안 줘요. 아 엄마 이 새끼 속 올라가가지고 직구한다고 꿈을 까봐. 맛있어 지금 은행이야 지금.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이에요. 네, 저 집 살라고 왔어요. 집 어떻게 사면 돼요? 우리가 뭐 돈이 없나 가오가 없나 뭐. 강남. 강남으로 해줘요. 그 앞에 마트도 있고 네온사인 가득한. 네온사인.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지금 23살이요. 23살. 아 그러면 사회초년생이시라 나이 요건이 충족되어서 청년 우대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혹시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알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아, 그거는 매달 일정 금액씩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면 주택에 분양받겠다고 청약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제가 지금 월 200번인데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달에 대 5만 원 정도만 여유가 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로 집을 살 수 있어요? 제가 추천드린 상품은 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오, 2만 원부터?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납입이 가능하신 자유적금 상품이에요. 잘 왔다. 오늘부터 들어야겠다. 월 200 벌어도 집을 살 수 있는.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주택청약. 2억 정도를 지금 벌었는데. 내 친구예요, 내 친구. 2억 묵혀둔 걸 가지고 좀 다른 재밌는 돈 버는 좀 구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야지. 고객님께서는 현재 그럼 자영업자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영업자시면은 미래에 대한 수익을 조금 불안정할 수 있겠죠. 아니 잘 번다니까요. 지금은 물론 미래 그렇지. 미래. 지금은 물론 너무 사장님이 잘 생기셨으니까. 언젠가는 또 이제 안정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좀 안정적인 상품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적금은 이제. 아무래도 자유적금보다는 정기적금이 조금 더 이율이 높겠죠. 그게 풀릴 수 있는 거 없냐고. 투자나. 그러면은 조금 더 위험을 부담하실 수 있으시면. 공격적으로 갑시다. 인생 뭐 있어 다 걸어야지. ETF 상품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ETF? 이거? 인지? No. 그런 상품 있어요? 누가 책임져 줄 거예요? 2억 부담하신다고. 2억 부담하신다고. 근데 종류가 너무 많다. 이제 알았다. 종류가 난 예금 적금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네. 혹시 예금이나 적금 가입하실 거면은 예금자 보호 제도라고 해서 예금보험 공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각 은행마다 5천만 원씩 보장이 되니까 따로 나눠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나눠서. 전체 금액을 보장받아라. 그럼 어떻게 되든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머. 이렇게 얘기해 주면 말이 달라져요. 이건 괜찮네. 좋은 정보 하나 얻었네, 좋네, 우리가. 5천씩 나눠서 투자해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금으로 가시죠. 그러면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네. 아, 진짜 이거 있죠. 만약에 여기가 대학교면 약간 무슨 수업이죠? 그걸 몰래 듣는? 청강. 그 정도로 듣고 싶을 정도로 제가 나눈 얘기가 학생이 아니라 그냥 현장에 있는 분들이랑 얘기 나누고 정보를 얻은 것 같아서 저는 배우고 싶어요. 그 전에는 경제에 대해서 너무 좀 깊고 어려운 느낌이었는데 경제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특목고 졸업을 한 사람으로서 어디? 저는 요리. 한국 조리과학고등학교. 그래서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나 즐거운지를 아는데 전문적으로 배워보는 것도 나한테 이득이 되면 됐지 절대 실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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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진짜 우리 선배님들 너무 멋진 분들이다 진짜. 그러니까. 선배들 만나니까 나 너무 지금 막 당장 적금 들고 막 저금하고 싶어요. 진짜. 돈이 없어 미안해 너네 좀 4천만 땡겨주세요. 4천? 사실 뭐 요즘 또 누구나 네, 이제
가슴 속에 3,000원 정도는 들고 다녀야 하는 계절 아닙니까, 우리? 맞아. 제가 1,000원 땡겨서 당장 1,000원이라도 저금하면 그게 중요하다. 고마워. 어묵 사 먹어야지. 배고프다. 붕어빵이나 사 먹고 싶다. 이제 우리 효율적으로 돈 쓰러 가자. 나는 진짜 바로 은행으로 바로 가자, 우리. 우리도 빨리. 너네 손민수 알아? 손민수에서 빨리 취직하자, 이거. 손민수가 그게 뭐야?